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폰페이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폰페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죠. 막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발굴 작업에 가속을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저번에 제가 뭐 푸드트럭과 비슷한 느낌의 그런 간이 식당, 이런 것 발굴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2000년 전, 무려 2000년 전에 마차가 아주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다.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약 2000년 전 대규모 화산 폭발에 묻힌 도시 폼페이에서 온전한 형태의 사륜마차가 발굴됐다. 이게, 그래서, 화산재가 날려가지고, 이렇게, 다 묻혀버렸죠. 그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여기, 폼페이가 여기 도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화산재나 이런 것들이, 화산석 같은 게막 떨어져서, 그죠? 사람들은 대부분 질식해서 죽었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게 완전히 다 파묻혀가지고, 화산재에. 그래서 고스란히 여기 도시가, 고대 도시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내장돼 버렸습니다. 그 당사자들한테는 끔찍한 아주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결혼식이나 퍼레이드 등 행사 당시 사용되던 마차라고 합니다. 사륜 마차를 시비타 지울리아나 고대 별장에서 발굴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상태로 보존된 마차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마차가 발굴된 것은 시비타 지울리아나는 이탈리아 고대 폼페이 성벽으로부터 700m 북쪽에 있는 도시라고 하네요. 네 바퀴가 모두 달려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고요. 본체는 철로 만들어졌고, 뒤쪽에는 동과 주석으로 만들어진 아이 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다. 그래서 폼페이 고고학 공원에서는 이 장식물이 그리스 로마 사랑의 신인 큐피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장식이 있는데요. 굉장히 에로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거. 그죠? 보면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람 둘이서 뭔가 성적인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른 기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뭔지. 그래서 에로틱한, 이거는 지금 아시아 경제인데요. 여기서 아시아 경제 기사에서는, 보시면, 자, 이런 거, 그죠? 사랑의 신 큐피드다라고 돼 있는데, 뭔가 여인을 지금 뭐좀 약간 뭔가 강제적으로 뭐 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마차는 여성이 사용했을 것이며 결혼식에서 신부가 새 집으로 이동하는 데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대한 귀족 주택의 막국간에 있었던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보니까 역시 좀 약간 에로틱한 이런 장식이 있는 거는 역시 이게 무슨 결혼식 같은 데 쓰였을 것이다 이런 지금 추측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2017년부터 별장에서 유물 작업을 시작했는데 발굴 작업을 했는데 2018년에는 세 마리 말의 유해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해 11월에는 화산재에 묻혀있던 시신 두 구의 유해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아마 말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죠? 질식해서 돌아가셨나 보죠. 예. 아, 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굴하는데, 지금 아직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진 않은 것 같죠? 예. 그래서 이거 다 하면은 이제 그 면모가 다 드러날 텐데, 그러면 또 제가 그 전체 모습이 나오면 한번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니까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이 아마 아직도 많이 묻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고대 로마의 화려했던 그 생활상이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예. 그때가 아마 그래도 로마의 최전성기가 지금, 최전성기죠? 그 정도면. 그죠? 지금 이게 아마 폼페이가 기원 후뭐 46년인가 그 정도에 아마 폭발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아마 뭐 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2대 황제 티베리우스, 뭐 그때, 그다음에 뭐 그렇게, 그때가 이제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공화정에서 이제 왕정으로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죠? 재정으로 지나간 황제정, 재정이라고 그러죠. 재정이라고 그러죠. 넘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로마가 또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전을 수습하고 또 한참 발전하던 때니까 그래도 진짜 여러 가지 화려한 또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재밌죠, 그죠? 진짜 타임캡슐이죠, 진짜 이거는 그야말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재미있는 마차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청동이 그대로 드러나 있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